뭐야? 이접한서 조부의 무덤이 도굴을 당해? 아이고 난 모가지다. 아이고 나 웃음을 떴나. 아이고 참아 그깟 일 갖고 우리 정신을 못 차립니까? 아이고 나는 새도 그 잡는다는 이접한서 조부의 묘가 파헤쳐졌으니 이번엔 함경도가 아니라 저 만주벌판까지 쫓겨갈지도 모르니까. 너 나 쫓겨나길 바라냐? 아이 그만큼 이제 그 저기 걱정되니까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먼저 이조 판서부터 안심시켜야죠. 아 그럼 뭐 당장 찾아내야 되겠네 뭐. 누굴? 도굴범을? 아니 도굴품을. 아니 또 날뛸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이조 판서가? 도굴범이. 빨리 꼼짝부터 만들어야지. 누굴? 도굴범을? 아 참 이조 판서를.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 박정호야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아니 당신하고 지금 한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형방한테 지금 엉기는 거야. 이게 아주 오늘 지 무덤을 아주 반에 저게 아주. 에이 참 그거 정말 참. 아니 그러자아도 도굴범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아 왜 도굴범 타령이야? 아니 뭐죠 저 나한테 대드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우 이거 아우 진짜 씨 이게 좀 아 참 아 상황이 김포졸, 예. 어떻게 지시한 대로 다 잘 끝냈지? 네, 아주 감쪽같이 원상 복귀해놨어요. 도굴당했었다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잘했다, 잘했어. 저 도굴된 무당품들은 도굴범이 잡히고 난 다음에 원상 복귀시키자고. 네. 자, 수고했어. 들어가 봐. 네, 수고하셨죠.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다가 아주 명당이라 이거야. 그래서 4대부 집안들이 예로부터 여기다가 산소를 많이 썼다 이거야. 그런데 요즘에 여기에 도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말해 이 조를 짜서 무덤을 감시해야 된다 이거야. 아, 저 무덤에는 귀신 나오잖아요. 사내 자식이 뭐 무서운 게 많아 이거. 그렇게 무서우면 서포저런 나랑 한 조라면 되지 뭘 그래. 이런 조편성은 내 담당이야.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무덤에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는 제가 적격하니까요. 자네 요즘 말이야 보면 이렇게 많이 그 나한테 좀 겨울로 오는 경향이 이렇게 있어. 그치. 조편성은 역시 말이야 자네가 잘해 그치? 그래. 아 저기 저 무덤 지키는 거라면 난 그냥 여기서 있어야 되겠네. 뭐 열애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 열애가 아니고 나 자청하는 거 아니오. 아 여기 있겠다며. 아 저 언제든지 저 곤복이나 그 형방 나리가 나한테 그 맨날 시비 걸 때 네 무덤이 여기다. 너 얼마나 여기서 무덤할래? 맨날 그러잖아. 내 담당 무덤이 여기란 말이야. 아주 말하는 건 포도대장이에요 포도대장. 아무튼 말이야 더 이상 그 도굴범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이지 철저하게 무덤을 감시해야 돼. 알았어? 예. 그래. 다들 무덤 지키러 그랬더니 너 이놈은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참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찜찜해하는 거. 그죠? 보호가 필요한데. 아 일단 무덤에 가려면은 이 준비물을 딱 챙겨야 돼요. 배달 시켰으니까 곧 올 겁니다. 아 왜 안 오냐? 뭐야 마늘 배달 시킨 거야?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너 출동하라는데도 안 하고 오적거리고 있던 거야? 아 귀신이 나타나면 이걸로 연행을 해야죠. 귀신 꼼짝 못하게 만드는 데는 이 마늘이 최고입니다. 기동포절이 악도 없고 깡도 없고. 아이고 이제 왔으니까 저 빨리 출동해. 아 잠깐만요 아직 배달시킨 게 다 안 왔어요. 아니 뭘 또 배달시켰어? 예. 너 지금 이 팥죽 배달시킨 거냐? 아, 귀신 잡는 데는 이게 최고라니까요. 아휴 귀신들 뭐하나 이런 거 안 잡아가고. 넌만 나가기 싫으면 나가기 싫다고 그랬나? 아, 아니에요 나갈 겁니다. 아 그럼 빨리 출동해. 아 근데 배달시킨 게 다 안 왔다니까요. 아 와야 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귀신 퇴치하려면 붉은 고추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푸른 고추를 갖고 이거. 아 이 자식도 배달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그냥 확 고발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너 나가기 싫으니까 딴청 부리는 거지 너 지금. 아니에요 저거 얼마나 성실한데. 아 일처리 확실히 끝나면 갈게요. 제 일처리 잘못하면은 찜찜해가지고 그래요. 에? 아이.